먼저 상호상님이 억울한 거 맞습니다. 독거노총각님께 호의를 베푸셨고 좋은 취지로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하셨으나 결국 독거노총각 형님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상처를 받은 거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아무 말 없이 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하지만 독거노총각 형님 역시 억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교류회 당시 영상을 보니까 독거노총각 형님께서 충분히 당황할 만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독거노총각 형님께서 나름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치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일본 여성분의 질문이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으나 다소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다소 순수한 쪽에 속하는 독거노총각 형님 입장에선 꽤나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. 결론,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없는 미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나저나 독거노총각 형님, 저랑 권호길님이랑 이렇게 셋이 제주도 여행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? 두 분 경비는 제가 다 대겠습니다.